네, 계속해서 법인영업 여덟 번째 이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탑을 보시면, 크레탑에서요, 크레탑상에서 뭘 확인하세요? 손익계산서 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고, 재무상태가 나오죠? 재무상태표. 여기 나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뭐가 나오죠? 여기는 자산, 총자산이 얼마냐? 그래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 여기 나오죠? 이 순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에는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요게 나와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는 그동안 이익을 얼마를 받느냐? 요게 나오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주식 수가 이제 나오겠죠? 주식 수.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회사의 비상장 주가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상장 주식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죠? 상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시는 분그 신문 혹은 그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시면 오늘의 주가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모 재벌그룹의 모 회장님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사망하셨습니다. 혹은 살아서 증여하셨어요.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시는 거죠. 근데 오늘자 주가를 보니 상장 주식의 오늘 주가가 한 주당 만 원입니다. 만 원. 그러면 만원 오늘자 주가로 증여하거나 상속한 게 아니에요. 상장은 오늘자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 뒤로 두 달, 앞으로 두 달, 총 4개월의 평균가액이 상속과 증여가액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 안 해도 거래소 가액이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 이거는 알기가 빠르죠. 근데 비상장은 이렇게 거래가 됩니까? 거래 안 됩니다. 상장은 매일매일 거래가 되지만 비상장은 거래가 없다. 거래가 없다.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비상장 주식은 팔 곳도 없고, 팔 곳도 애매하고, 사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거래가 없다. 그럼 이 말은 곧 뭐예요? 시가를 모른다가 되겠죠? 시가를 알면 매매가, 시가가 비상장 주가가 되겠지만 시가를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평가 방식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상속세 증여세법상의 평가 방식. 이게 뭐예요? 이게 손익가치하고 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